안녕하세요, 유나입니다. 평소 제가 집에서 피부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특히나 저도 집에서 뷰티 기기를 사용하는지, 그래서 또 효과는 보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네, 사용합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 솔직히 저 피부에 좋다는 건다 해요. 뭐이 정도면 피부과를 안 가도 된다 싶을 정도로 집에서 관리하는 게 목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던 제가 매일 사용하는 홈 뷰티 디바이스의 루틴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수도 하고 왔거든요. 사실 집에 뷰티 디바이스 제품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제 협찬 문의로 집에 온 제품들도 있고 제가 산 제품들도 있고 해서. 그런데 제가 많은 홈 기기들을 사용해 보면서 뭐 물론 더 훌륭한 제품들도 많이 있지만 손이 가장 많이 가는 제품이 자기한테 잘 맞는 제품이다가 결론이더라고요. 일단 제가 얼굴 쪽은 매일 사용하는 기기들이 다섯 가지가 있거든요. 파오, 누페이스, 에리드 마스크 두 가지, 그리고 온열한데, 그리고 바디는 두 가지인데요. 르바디랑 실큰 제모기. 일단 얼굴부터 제가 어떤 순서로 하냐면, 이 파오는 뭐 요즘 많이들 아시죠?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자고 일어나면 얼굴 근육이 경직돼 있잖아요. 그때 파오를 흔들어서 근육을 풀어주는 용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저는 구매한 지 4개월째인데, 솔직히 팔자주름이나 뭐 리프팅이 드라마틱하게 된다는 건 저는 아직 못 느꼈고, 이게 1분 정도 이렇게 흔들어주잖아요. 그때 근육에 이제 운동도 좀 되고, 전체적으로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붓기가 빨리 빠지더라고요. 아침 붓기가. 그래서 눈 떠서 세안하고, 기초를 먼저 바르고, 그 다음에 얘를 1분간 흔들고, 마지막으로 제가 항상 가르쳐드린 요 림프 푸는 마사지 있죠? 이거를 해서 아침엔 마무리. 그 다음, 저녁 관리가 관건인데, 좀 길어요. 사실 저는 저녁에 얼마나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 다음날 피부가 달라지거든요. 일단 세안을 하고, 가장 먼저 누페이스. 누페이스는 이제 얼굴 전체적인 탄력에 좀 효과가 있어요. 뭐, 홈쇼핑 저는 안 봤는데, 이렇게 하고 나면 이렇게 올라간다고. 진짜 그만큼 효과 있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죄송해요. 저는 아직 그렇게 올라간 효과는 못 봤고, 이게 세지 않은 미세류인데, 어찌됐든 매일 쓰니까, 은근한 리프팅 효과는 있더라고요. 솔직히 처음 쓸땐 이게 효과가 있는 거야? 되는 거야? 이랬는데, 쭉 쓰다가 어느 중간에 제가 이걸 안 썼어요. 좀 바빠서. 그랬더니 그때 티가 나더라고요. 안 쓰니까. 탄력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탄력이 충만한 20대 분들보다는 이제 탄력도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30대 분들부터 효과를 아무래도 느끼는 제품이 아닐까 싶어요. 아, 참고로 요거 전용 젤이 있잖아요. 저는 이 전용 젤이 정말 제 피부에 안 맞아요. 선호군한테도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알로에 젤로 그냥 사용하고 있고요. 이제 누페이스가 끝나면 알로에 젤을 씻어내고 이제 기초를 바르잖아요. 뭐 평소에는 기초, 에센스나 크림으로 마무리를 하고 아니면 2, 3일에 한 번씩은 크림 전에 저도 마스크팩을 하는데 어찌됐든 크림으로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 이 LED 마스크를 써줘요. 제가 유도하는 건 뉴페이스로 리프팅 효과를 주고 그다음 LED를 쐬서 시너지를 높여주는 식인 거죠. 참고로 뭐 마스크팩을 붙이고 LED를 쓰는 분들도 많고 그래도 좋은데 저는 원래 개인적으로 맨피부에 LED를 직접적으로 쐬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 홈 에스테틱 관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마스크를 하고 모델링 팩까지 한 다음에 그것도 떼어내고 크림 바르고 뭐다 끝내고 그다음에 LED를 쐬요. 이걸로 마무리를 해요. 참고로 LED 컬러에 따라서 피부 효과가 다른 건 아시죠? 뭐 빨강은 재생, 노랑은 홍조랑 미백, 뭐 녹색은 진정, 파랑은 모공, 여드름 등등. 저는 주로 빨강을 쓰고 특별히 미백 관리 들어갈 때 화이트닝 제품을 발랐을 때는 노랑, 좀 피부가 확 예민해졌을 때는 녹색을 써요. 진정용으로. 그런데 특별히 예민하거나 트러블이 올라오는 피부가 아니면 빨간불만 나오는 제품으로 사셔도 무방해요. 사실 파오나 누페이스 같은 경우는 브랜드가 딱 정해져 있지만 이런 LED 마스크는 요즘 너무나 많은 곳에서 판매를 하잖아요. 가격도 천차만별이고. 뭐라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단 LED 마스크를 꼭 비싼 거 사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LED 마스크를 고를 때의 기준은 첫 번째로 전구가 몇 개인지 얼마나 많은지, 그다음 몇 가지 컬러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빛 파장의 정도인데 아시죠? 뭐 빨강, 노랑, 녹색 등등 이 컬러에 따라 피부 진피층에 침투하는 그 파장 정도는 다 정해져 있거든요. 제가 LED 마스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걸 애용하는 이유는 일단 전구도 되게 많아요. 컬러도 되게 여러 가지예요. 그리고 빛의 세기도 이렇게 5단계까지 조절이 되거든요. 저는 이거 알리에서 6만 원대에 구입을 했고요. 알리 제품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 고르기가 좀 어려운데 저도 후기가 좋은 쪽으로 찾고 사실 이런 기능이 불필요하다 다 빼면 더 저렴한 제품들도 많아요. 한국에서 구입하면 AS가 가능한 장점이 있지만 가격대가 좀 비싸고요. 해외에서 구매하게 되면 저렴한 대신 AS가 안 되지만
저도 어지간히 막 쓰는 편인데 고장 잘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100만 원 가까이 주고 산 D그자 LED도 있어요. 예전에 인스타에서 보셨죠? 그 제품이나 요 마스크나 피부에서 느끼는 건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물론 여기 이렇게 밴드가 달려왔었는데 제 두상에도 안 맞고 이렇게 쓰면 쑥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전 떼버렸어요. 아, 그리고 이건 친한 동생이 추천해준 헬멧식의 LED인데요. 뿅 LED에 머리 쓰는 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뒤에 이렇게 버튼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얘를 누르면 이렇게 불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렇게 쓰고 있는 건데 사실 얼굴만 관리할 게 아니라 두피도 미리미리 관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구매해서 쓰고 있어요. 어차피 샤워하고 전 얼굴에만 기초를 바르는 게 아니라 두피에도 뭐 수딩 에센스나 영양 앰플 같은 걸 발라요. 두피부터 잘 관리가 돼야 모발도 더 건강해지거든요. 그래도 두피 제품 바르고 드라이로 머리 다 말린 다음에 이 헬멧으로 LED를 쐬주면 두피에도 그 영양 성분이 더 잘 침투가 되는 거죠. 우리가 얼굴 기기의 마지막 요 온열 안대는 제가 흰자 영상에서 눈 온찜질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했었죠. 이건 특히 컴퓨터 오래 한 날 20분 이상씩 써주는 거거든요. 제가 영상에서 적신 타월을 렌즈에 돌려서 온찜질하는 법을 알려드렸지만 그거를 뭐 차 속에서 뭐 바깥에서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요거는 이렇게 파우치에 휴대까지 하고 다니는 애라 전 피곤할 땐 차에서도 이걸 20분 정도 쓰고 있거든요. 눈 필요할 때 이렇게 쓱 쓰고 요거 버튼만 누르면 진짜 몇 초 만에 따뜻해져요. 쓰긴 진짜 편해요. 이렇게 기기로 된 온열 안대가 온라인상에서 진짜 많이 팔더라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기계가 눈을 마사지해주는 건 별로 안 좋아해서 그 기능은 아예 안 쓰고 딱 온열 기능만. 확실히 쓰기가 편하니까 좀 더 자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눈 충혈이 심했었는데 충혈이 정말 현저하게 줄었어요. 실은 이거 선호군이 선물 받은 건데 제가 맨날 쓰고 있어요. 이제 바디에 사용하는 거 두 가지는 요거예요. 일단 이 르바디라는 건 몸매를 예쁘게 가꿔주기 위해 사용하는 기계는 맞는데 솔직히 이게 처음엔 저 진짜 안 좋아했거든요. 근데 운동이랑 병행하면서 요즘 열심히 쓰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요 은색 부분이 전류가 흐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피부에 갖다 대면 전기 자극으로 바디라인이 관리가 된다라는 기기인데 효과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운동을 하고 사용을 해야만 효과가 있어요. 운동을 막 하면 근육에 자극이 막 들어가니까 그때 얘를 대주면 시너지가 좀 펌핑이 돼서 더 효과가 좋아지거든요. 그냥 며칠 운동도 안 하고 멀쩡히 이렇게 퍼져 있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이렇게 문지른다고 저는 그렇게 해서 전혀 효과가 없더라고요. 가만히 있어도 얘를 대주면 전기 자극 때문에 운동을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근육에 자극을 준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는 운동 안 돼요. 그냥 운동을 하시는 게 좋고요. 운동을 한 상태에서 근육에 자극이 있을 때 얘로 시너지를 주세요. 그리고 요 실큰 제모기는 여기 이렇게 조사하는 창이 있죠. 요걸 이렇게 탕탕탕 레이저 조사를 해서 제모를 하는 기계인데 일단 저는 95% 이상 다 제모가 된 상태라서 지금은 잘 사용을 안 해요. 2주에 한 번 쓰는 기준으로 5번 정도 전 해서 거의 제모 효과를 본 상태거든요. 근데 이게 완전히 연구는 아니래요. 반연구라서 몇 개월 정도 있다가 조금씩 올라온다고도 하는데 그때 또 다시 한번 쏴주면 또 다시 몇 개월 안 나고 이제 이런 식이래요. 저는 모가 워낙 가늘어서 한 5번 정도에도 효과를 많이 본 것 같은데 모가 좀 굵은 제 친구는 몇 번 더 해줘야만 효과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좀 다르고요. 아프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실 것 같은데 조금 아파요. 다 아픈 건 아니고 몸에 따라 약간 아픈 부분이 있긴 한데 참을만 해요. 왜냐면 면도날을 사용할 땐 인그로운 헤어 문제도 생겼고 피부 표면이 일단 거칠어져서 전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대신 병원용이 아니다 보니까 창이 좀 작잖아요. 그래서 인내심을 갖고 정말 많이 쏴줘야 되는 좀 단점이 있고요. 또 가정용이니까 병원에서 하는 것처럼 한두 번에 완전 연구 제모가 되진 않아요. 하지만 저는 병원을 왔다 갔다 하는 게 더 귀찮아서 집에서 이렇게 가끔 쏴주는 게 더 훨씬 편해요. 그래도 막 왁스테이프 쫙 띄워내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 고통에 비하면 훨씬 참을만 해요, 여러분. 그래도 매일은 귀찮아요 하시는 분들, 부지런한 분들일수록 정말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온답니다. 비싼 돈 들이지 않고 조금만 부지런해지면 집에서도 충분히 예뻐질 수 있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제 인스타에도 많이 놀러와주세요. 그럼 다음 주에 더 유익한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